성동구 금호 옥수동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중구 성동을 선거구로 편입된 금호 옥수동을 돌려받기 위해 활발한 서명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중구 성동을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획정안이 결정되면서 두 번째 실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소회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선거구를 되찾기 위해 서명운동에 매진했던 성동구 금호 옥수동 주민들. 지난 2016년 중구와 합쳐진 금호 옥수동을 성동 갑 선거구로 되돌리고 대신 중구를 종로와 합쳐달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서명 인원이 2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웠던 참여 열기. 하지만 이달 7일 인구 하한을 13만 9천 명, 상한을 27만 8천 명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합산 27만 8천 명을 넘는 중구와 종로구는 합치는 게 어려워졌고 주민들의 꿈도 무산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 화나죠. 왜 우리 성동구 주민이 중구에 가서 투표해야 됩니까? 권리 행사해야 됩니까? 그건 정말 엄청 화난 일이죠. 한참 잘못된 일이죠. 다음에 시정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서명운동에 열심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슬퍼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를 찾겠노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번까지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안 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한 주민은 다음번 총선을 기약하자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구가 안 된 건 너무나 속상하고요. 지금 차기에는 꼭 우리 성동구를 찾아와서 우리 성동 갑이 되고 을이 돼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간 주민들의 선거구 복귀 운동. 실망과 속상함을 품은 주민들의 눈길은 벌써부터 다음번 총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